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네덜란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계도가 왜 이렇게 새빨개? 새빨간 거 보소 진짜. 프랑스랑 동맹해야 되나 이거? 경쟁국 오스트리아. 거참. 몸값이 비싸시네. 25% 너무 비싸. 개척열이야 이거. 개신교회 나왔고요. 잠깐만 어떤 새끼야? 이 새끼? 잠깐만. 얘 때리면 어떡해? 잠깐만. 나에게 고통을 줄 친구야, 저 새끼는. 83. 저 새끼를 때립시다. 저 새끼 데려와. 야, 너 옥상으로 따라와봐. 잠깐만. 소수민족의 번영, 조세 좋고요. 무역의 위험성. 48%. 너 잠깐만, 너 와봐. 클리브 리에주 오키. 아이씨. 아저씨, 프랑스 씨. 잠깐 나가봐, 나. 나 일이 있어서 그래, 잠깐만, 행정이 꽉 찼어, 이거. 아이, 찍어. 찍고, 이념. 잠깐만요. 네덜란드 만듭시다. 네덜란드 주요 국가 중 식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 정도 부상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수익성의 무역기에 증가로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잠깐만요. 네덜란드 만드면 미션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네덜란드 국가 저작권 있더라고요. 국가가 저작권 있나? 어쨌든 저작권 있어가지고 영상에서 광고가 나올 거예요.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저작권 보고 틀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네덜란드 국가 완성되었습니다. 6,050 미만이야? 프레트샤펜 강화. 겸손사회 프레드샤프는 우리 위대한 정부의 체계에 놓여져 있는 토대입니다. 프레드샤프는 비위를 맞추는 것은 곧 국가의 체제에 최초의 비위를 맞춘 것 같습니다. 공전이랑 그런 거 올려주네요. 됐고요. 잠깐만, 뭐야 이거? 농민공화정이네. 잠깐만, 농민공화정이네요. 농민공화정이에요. 때르는 거죠. 바꾸려면 의회 정치 날려야 돼요. 의회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도 바꾸고 네덜란드 공화정으로 바꾸기 전에 네덜란드 공화정은 총독과 연방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간섭받고 제어되고 있는 7개의 통째로 지방으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체였습니다. 네덜란드 정부 형태로 바뀌고요. 그럼 또 뭐야 이거? 스타트워터의 명화. 모든 지방 각자 지방에서는 각자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는 스타트워터를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가 커지고 다른 지역들이 계속 합병됨에 따라 너무 많은 국내관들은 특히 군대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군사 활동을 담당하는 하나의 사령관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여러 지방의 하나의 공대관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오랑에파랑 국가주의자인가? 국가주의자랑 오랑에파가 있는데 오랑에파 같은 경우에는 왕그 평의원이 죽을 때까지 집권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주의자가 되면 4년마다 재선은 안 되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5년에 한 번이죠.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인데 얘네는 그 4년에 한 번씩 계속 그냥 딴 사람 선출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랑의 공파 봤네요.
협정위원회에게 리젠트는 특정 계층의 지방귀족 열 시의 지도자와 국가위원회의 대열을 채우는 지식인님들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왕조의 야망, 개인적인 불만, 그리고 몇몇 진정한 이념적 차이들에 의해 조장되는 당파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최고 상임관이고 우리 도시의 통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젠트들 사이의 긴장을 줄이는 것은 곧 정부의 일입니다. 보다 간단히 해결하는 해결책 중 하나는 리젠트 간의 계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리젠트들은 그들의 사회 정치 사무소를 제시하는 것을 동의한다. 어쨌든 오랑이 폭파 올라가고요. 보편법. 우리 당의 무수한 지방법률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방에 일관성 있게 정리된 일반 법률은 국가 전통적인 권리와 상충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정직한 정부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정받고요. 좋네요. PBG폐법 자료용 없어. 됐다. 21년? 쉣. 캐스트 몬스터 신앙의 국가. 나 근데 네덜란드 되면 이제 신성도 마저 탈퇴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와요. 아광기도 배 돼? 아 되겠다 야. 그리고 네덜란드 인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험 찍겠습니다. 탐험 찍고 네덜란드 인형 국가 선호 변동치 플러스 25% 해군 병력 한계 50% 인플레이션 감소 플러스 C 0.1 상인 플러스 1 무역법 20% 개척 비용 마이너스 10% 지휘관 사격 플러스 2에다가 해병대 병력 한계 해병대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달량 완료 플러스 3에다가 공성력 플러스 10% 그리고 시장사기 피해 플러스 10%에다가 야망이 효율이네요. 괜찮네요. 잠깐 저기 반동놈 새끼 잡아주고 정책 국가 할당법 인력 펌핑 상인 받았죠. 상인을 현재 지금 뭐 쌍바뉴 리벡 영국케어 북해에서 땡기고 있는데 북해에서 안 땡기고 이제 북해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 나오겠다. 30만 안 나오네요. 불만도 그래 터질 건 터져라 씨. 이제 국가주의자가 있어 국가주의자가 있어 왕식이었는데요. 가지가지 합니다. 귀족 놈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받도록 하죠. 귀족의 수익권 받고 장교의 노빌리티 변호의 권리 뭐. 이것도 받으면 좋긴 한데 꽉 차네요. 나중에 귀족의 토지 권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거 받을 때쯤은 영토를 엄청 먹어야 될 텐데. 어쨌든 피카르디 주 만들어주고 리에주 때리면 오스트리아가 와요. 프랑스도 와요. 뒤지겠어요. 일단 영국 클라인 날조 했나 내가? 칼레 클라인 날조 했죠. 그러면 대형선 뽑았고 대형선 추가로 건조하겠습니다. 이제 병 해군 한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오씨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리네. 프랑스 동맹하고 여기 다 클라인 날조할 수 있지 잉글랜드 다 날조합시다. 클라 코어 비용 조금이나마 절감하도록 하죠. 군사력 급하게 올릴 필요 없어요.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탈퇴돼가지고 가입도 못하고 254 너무 크다고 하네요. 프랑스 휴전 끝났고 새로운 주 피카르디 여기 만들고 통화 강요 찍고 선교 들어갑니다. 에스트라모스 데시데리우스 에스트라모스 이탈리아 밖의 르네상스 문화 부흥기의 권위자였으며 새로운 성서의 첫 번째 고증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 고전 문학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신학 전통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종교자의 선을한 사람들과 독실한 신자들의 중재였습니다. 오케이 들어오세요. 나라가 재정이 널널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넘어오시고. 왜 이렇게 비싸 이거? 개종이 안 돼. 성능력 좋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성능력 바꿔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바꾸면 되겠다. 상관없어요. 맞다, 이제 개척이 가능하죠. 개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크가 갤리 아 뭐더라? 바크가 대형성보다 조금 더 빠를 거예요. 바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크를 돌리려는데 없네. 외교력이 딸리네요. 혁신성 굳이 억압정책 들어가고.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냐? 테크 찍어주고요. 군대 계속 훈련 중이고 15사구 군대가 최대로 얼마 나오죠? 43,000 에스트럼. 아 역시 비싼 주문가는 그 값을 하네요. 유신? 유신 안정도 유신 받 올리면 광주 학점 많이 쏘. 오케이 유신 받자. 유신 받고 영국 치자. 신성 로마 제국을 애초에 못 때리기 때문에 영국이라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타니아라도 때리도록 하죠. 잠깐 뭐야 이거? 아 기병이구나. 룰 브리타니아 브리타니아 룰스 더 웨이브. 아라곤 관계도 89. 어 시장 안 돼? 얼마면 돼? 아 자치도 올라갔어. 아 자치도 올라가고 졌어. 씨 개짜증나. 왕실아가 아 선생님 거기 노터치 좀. 아 지면 안돼. 자치도 올라가 지면 안돼. 아라곤씨 얼마면 돼? 머물러 하고. 야씨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네. 가지가지 합니다 진짜. 암스테르담에서 부당이익 좋고 좋고. 아 거기 아라곤씨 계좌 계좌번호 찍어봐. 계좌번호 찍어봐. 어 암스 아이 자네 아 몸값이 비싸구만. 아 기다려봐. 아 자네 몸값이 비싸네. 잠깐만요. 맞다 너. 오 뭐야 이 새끼. 대서양으로 가고 관계 개선 좋은 거 찾아봅시다. 또 충원 속도 돈은 많거든요. 개척 가능 범위 나쁘지 않은데. 64? 그래 64 써. 13-11 야 그래도 스탯 좋아. 정책의 변화 네덜란드 리에주 귀족 충성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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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야 바크 이리 와봐. 우리 동인도 회사 차리려고 이 지랄을 해야 되다니. 칼레 내놔 칼레. 이 클라인 날조했어? 오케이 아저씨 칼레 내놔봐. 칼레 됐고요.
어디 갈 수 있어? 브라질 필요 없고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 아씨 아프리카 졸라 멀어 씨. 아프리카 아. 얘 해전에 써야겠다. 영국 몬스터 침공. 나는 너 칼레 침공이야 이 새끼야. 플루트선 내려오는 경지에 팽창으로 상선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매우 얕은 네덜란드 수집에 캐러밀 같은 이정환적인 상선은 많은 네덜란드 항구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작은 어선들을 사용해왔지만 호르 네덜란드 상인은 피에르 안트 리오네는 자금 지원으로 새로운 형태의 함선을 개발했습니다. 플루트선 혹은 블루이트선은 함선이 길고 매우 특징적인 서양 배 모양의 선미를 갖고 있으며 소수의 선원으로 효율적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송선 비용 게임이 끝날 때까지 수송선 비용 씨, 별론데? 하필은 왜 수송선이야? 개종해주고 비켜 새끼야. 도보 해역 막아주고 콩성하고 합시다. 선원이 없네. 배가 많아가지고 선원이 없어요. 어우 새빨간 거 보소. 프랑스 20 시민들이 권리를 요구하다. 권리가 어딨어? 너희들에게 권리는 농사하고 그런 게 권리지. 그게 참된 권리지. 농사의 핫산드라 이씨. 어디 권리를 찾아. 어 씨발 아씨 아씨 잠깐만요. 아니 갑자기 빠지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개척 가능 범위 올라갔고요. 아프리카 합시다. 어디까지 가든.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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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야 아씨 아 여기가 무역 중심지 아니구나. 그래요. 그레인 코스트 칼레 털었고요. 열광 됐어요. 어 행정 뭐야 이씨. 안정도 올립시다. 어, 왜 이렇게 비싸? 아 낭정도 1이었어? 괜히 올렸네? 극한의 손에. 그레인 코스트 40. 나 억압 찍었냐? 군대 투입해야겠네. 새로운 토지 관리에 지금 위트르트 세금 올리고요. 선원이 없어. 선원이 배 두 척 보내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보내야겠다. 야 아프리카 갈 사람 쳐요. 그래요. 어, 아프리카 가세요. 희망의 땅으로 가세요. 희망봉 찍고 돌아오세요. 어딨냐? 아프리카 어디야? 몰라. 거기 가면 맛있는 거 준대. 가라. 우린 아무것도 아씨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살아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운명인데. 아프리카다! 평현님 여기서 뭐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움 되는 겁니다. 프랑스 하트 화역정 1년에 3점씩 빠져요?
세척하는 범위 쉬, 좋은가? 여기가 미쳤나? 어디? 안타깝다 수장 못 시켜서. 네가 나 네가 많이 보냐 내가 많이 보냐 까보자. 와씨 5승은 앞에 평등하다. 아유 개정 됐고요. 그레인 코스트 패티시 상해 축출 영국 북해 영국 눈치를 봅니까? 가라 캐러벨 암스테르담 젤란드 대서양 출발! 왜 출발 안하니? 무섭니? 가! 갔다 애들이 무섭나봐요. 해군으로 태어나면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안 되지. 35점. 관계도 열심히 개선 중이고요. 여기 먹으면 파리 프랑스 졸라 빡치겠다. 과학자 1년에 3.1씩 빠지고 있고. 갔다 오렴. 가라 내 새끼. 그레인 코스트 13, 40 더럽게 안 나오네. 인력 성장 50. 와씨 와 네덜란드 노답이다 개척. 네 영상 끊어가도록 하죠.